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회를 돌이켜보면 금융계에서 가장 부각되고 떠오른 CEO가 NH금융지주 임종종 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비롯한 패키지 매각을 인수 성공시키면서 일약 스타 CEO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고용을 비롯한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또한 투태릭을 통한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라고 후원장담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보름 전에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농협의 조직문화를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역동적이고 잠시만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임종용 회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이미 매각 가격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금요일 4월 4일 서경통에서 NH금융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1000명에 가까운 조직의 30%에 가까운 인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